안녕하세요.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. 네, 제가 오늘, 진돗개에 대해서 제가 키운 진돗개 견종에 대한 이해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, 저희가 작년에 한국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 가는 김에 걔 호텔에 맡겨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비용이 발생해요. 하루에 5만 원 정도? 근데 이제 저희가 이왕 한국에 가는 김에 훈련도 받자. 그래서 훈련소에 보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훈련사가 훈련 비용을 환불해 줬어요. 왜냐면 훈련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 정말 도리가 밥도 제대로 안 먹었는지 좀 하이. 도리야, 괜찮아? 도리야, 하자. 괜찮아. 도리야, 괜찮아. 하이. 도리야, 가자. 저도 저 집게, 곰처럼 생긴 저 집게가 약간 처음엔 무서웠어요. 식탐이 많아가지고 제막 간식 있으니까, 간식 먹지 않으니까 간식 달라고. 근데 그렇게 또 얘가 공격적이지 않아가지고. 어디까지 얘기했죠? 그래서 이제 그 기숙 그런 훈련소에 맡기고 있었는데, 훈련이 안 됐다고 그냥 호텔비만 받고 돌려준 적 있어요. 그래갖고 저 아는 사람이, 아니 왜 훈련사냐, 자기가 훈련을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훈련사지, 훈련을 걔 훈련을 못하고 돌려주면 어떡하냐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뒤로도 한번 저희가, 딸은 되게 유명한데,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훈련소에 기숙 훈련을 보냈었어요. 여름 때. 근데 이제 거기는 훈련을 해서 왔었어요. 훈련을 해서 왔었고, 그 다음에 저희가 프라이빗 레슨, 개인 레슨, 이렇게 집에 훈련사가 와서 훈련하는 것들도 좀 받고 그랬는데, 이게 그 훈련사들마다 그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되게 훈련 힘들고 좀 고집이 세다,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도, 그래도 그 기숙 훈련 두 번째 보냈던 데에서는 훈련이 이제 몇 가지 행동들 따라하고 그게 돼서 왔어요. 왔는데,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건데, 물론 반려견은 가족이지만 얘가 동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. 확실히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동물적인 그런 성향과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키워야 되죠. 그러니까 여기 미국 사람들도 다 그래요. 그러니까 동물이니까, 짐승이니까 그거를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. 네,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제가 덕시터를 좀 했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웃이 여행을 가면 그 집 개를 봐주는 거예요. 물론 그런 집 개들은 좀 훈련이 잘 된 개들이죠. 근데 그 개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그 또 다른 이웃집 마당에서 막 놀고 있었어요.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, 그때 병막에 있잖아요. 좀 날카로운 거, 유리병 막에. 그거를 걔가 입에 탁 문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저는 걔가 그거 잘못해서 막 입 안에 날카로운 부분한테 베이면 막 피나고 다치니까 그걸 딱 빼주려고 저는 정말 크게 물릴 뻔했었어요. 정말. 그래서 제가, 아, 이게 얘네들은 짐승이니까 그런 걸좀 조심해야 된다,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개끼리 싸움 나면 그 말리면 안 된다고, 사람이. 그거 그냥 냅둬야 된다고. 근데 저도 그런 거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더 큰 사고를 일으키니까. 그래서 저는 그래요. 솔직히 이제 우리 개가 사냥개잖아요. 그리고 이제 조상이 늑대라고 하고, 야생성도 되게 강한 것 같고, 쉬운 개는 아니에요, 진돗개가. 그래서 제가 다니는
병원이 있어요. 예, 동물병원이 있는데, 그 선생님, 여기 이제 주민들이, 여기 이웃 사람들이 추천해줘서 갔거든요. 너무 좋다고. 근데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. 자기, 정말 처음이라고. 진돗개는 인생에 있어 처음이라고. 그러니까, 근데 제가 또 그분한테 감동했던 게, 그 진돗개에 대해서 막 또, 열심히 공부를 하죠. 그러니까 진돗개에 대한 자료가 꽤 괜찮은 게 많아요. 여기 오히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자료 있거든요. 근데 뭐 진돗개가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견조 15위 안에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뭐 굉장히 독립적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.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공부를 하신 거를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꼭 그런 말씀하실 때 아이들 조심하라고. 왜냐면 얘가 프렌들리한 덕이 아니라서 아이들한테도 공격적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. 근데 저는 진짜 되게 그때 감동 받았었거든요. 이렇게 견종 하나하나 그거 다르다라는 걸 아니까 그 특성이. 그럼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. 이게, 제가 진짜 개를 키우면서 유튜브를 하니까 정말 많은 의견들, 그리고 막 심지어 저한테 막 개 스트레스 막 주면서 키운다고, 뭐, 왜 이렇게 줄을 짧은 걸 하고 다니냐고. 근데 솔직히요, 이거 이렇게 긴 글 하면 얘 정말 사고나요. 이게 사실 이제 개 키우는 집들은 치료가 중요한 게, 사후약 방문 그러잖아요. 뭐 죽은 다음에 약 쓰면 뭐예요. 예방이 중요한 거죠, 항상. 뭐 그런 말 있던데요. 1g의 예방이 뭐 1000kg의 치료보다 낫다,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, 그만큼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. 특히 사냥개 키우는 집은 주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아무튼 그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서 좋기는 한데, 이게 저 혼자 키우는 개가 아니네요.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모두가 키우는 개가 돼서,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참견들을 받고 있습니다. 근데도 또 한편으로는 신경 써주시고 굉장히 따뜻한 시선에서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 그게 나쁘지만은 않아요.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제가 정말 다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. 제가 정말, 저는 구독자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맞춰드리고 싶어요.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음악 깔아줬으면 좋겠다 그러시고, 어떤 분들은 음악이 때문에 이거 뭐 집중이 방해된다 그러시고, 뭐 제가 다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. 일일이. 그리고 이제 개만 찍어달라고, 말하지 말라고, 이거 좀 영 아니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말하지 말라고. 근데 또 그 말을 해서 좋다는 분들도 계세요. 예.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. 네. 말하고 싶고, 막 소통하고 싶고,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싶고 그래요. 도리야. 얘가 여기 다리 지금 이거 한 두 번째인데요. 제가 겨울에 한번 여기를 지나갔었거든요. 근데 겨울에는 좀 얼잖아요. 눈 쌓이고, 그러니까 이거 다리 건널 때마다 막 무슨 소리지? 막 무지직? 뭐 이런 소리, 막 지그닥?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. 막 이렇게 막 얼었던 게 깨지는 소리들이 났었거든요. 그래서 긴장하는 것 같아요. 그거 기억하고선. 우리야? 괜찮아? 지금은 이제 그 다 눈 녹고 해가지고 그런 소리 안 나는데도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어쨌든 너무 감사드려요. 지금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800명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제 200명. 200명이면 1000명이에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안 알렸어요. 내가 유튜브를 한다라는 건 안 알려줬고, 이제 미국에 아는 지인들 분 중에서도 정말 친한 분들만
솔직히 뭐 지인분들 뭐 알려드려도 걔 관심도 없고 막 이러시면 잘 안 보시잖아요. 그리고 제가 뭐 솔직히 지인이 막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명 된다 해서 그분들이 다 구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지인 찬스는 그렇게 뭐 크게 돋볼 생각은 없었는데 네,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는 건지 뭐 어떻게 알고 들어오시는 건지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. 네, 제가 사실 이렇게 채널 두 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말 없거든요. 거기는 좀 지인이 그냥 구독만 해놓고선 이렇게 영상 안 보시고 그런 채널이 하나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재밌어요. 근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영상을 뭐 올리고 뭐 편집하고 그럴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돌이걸 먼저 하게 돼요. 왜냐면 여기가 소통이 있으니까. 예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한국의 막내 조카가 지금 고3이거든요. 이제 유튜브 할 때 막 걔한테 압박을 줬어요. 빨리 이 친구들한테 다 알려주라고. 막 그리고 또 근데 착해가지고 귀여워요. 애가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귀여운데 아 이모 내가 다 알려줬어 친구들한테 막 이러고 막 이거 여기가 좀 애가 긴장해요 이 다리를. 그래서 하여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제 조카가 저한테 그래서 이모 아니 세상에 이모 거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 막 그 진짜 초창기 시작할 때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걔한테 야 댓글 좀 달고 그래 그래서 걔가 마지못해 가지고 막 뭐 아주 간단하게 아 네 뭐 이런 거나 오 귀여워요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말 성의 없이 댓글 하나 그렇게 해서 걔가 총 다 댓글 단 게 딱 두 개일 거예요 아마. 예 네, 그래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. 도리가 이제 갈림길이 나왔거든요 이렇게. 근데 이게 원래 자주 다니는 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호하는 길이 있어서 딱 가요. 단지에 있는 길들은 다 다녀보고 다 아니까.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보이는 저쪽 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만약에 가면 두 번째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또 모험과 탐험을 선택한 도리입니다. 이쪽으로 가면 왼쪽은 고등학교, 오른쪽은 중학교 나오는데 제가 고등학교 야구장에 자주 가요. 왜냐면 도리도 얼마나 달리고 얘가 탈출하는 거 보면 진짜 왜 막 기차는 달리고 싶다 이런 것처럼 도리는 달리고 싶다 막 이게 너무 느껴져서 이렇게 야구장 가서 신나게 뛰놀라고 풀어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야구장 가는 길이 저희 집에서 한 세 군데인데 이쪽은 약간 돌아가는 길이라서 제가 잘 안 가. 1번이 만약에 가면 두 번째인데 예 그렇습니다. 예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여러분들이 있어서 도리 영상들 유튜브도 있는 겁니다. 예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.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찍고 있어요? 네. 아 예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운동 중에서 BTS 노래를 듣고 있어요. 저희 채널 955가 여기는 디트로이트 넘버원 저희 지역 로컬 방송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듣고 있는 노래예요. 쇼를 신기하지? 뭐야? 아, 아니, 이렇게 말 아니야 됐어, 수빈아.